휘발유 값하고 디젤 차하고 그래봐야 뭐백 몇십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도 박병일의 명작 명답 긴가민가한 자동차 고민들 자동차 명장이 명쾌하게 답해드립니다. 명장님 저 조만간 차 살 겁니다. 가솔린과 디젤 차 중 어떤 차가 더 나을까요? 가솔린 차의 장점 같은 건요 일단 조용하다는 거. 그다음에 엔진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근데 디젤 차는 사실 고장 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죠. 왜냐면 거기에 관련된 부품도 좀 비싸거든요. 차값도 좀 비싸고. 근데 연비가 좋으니까.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해요. 휘발유 값하고 디젤 차하고 그래봐야 뭐 백 몇십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 그래봐야 조용한 차 가솔린 차 타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거리가 달라요. 가솔린 차가 만약에 이를 타고 10km 뛴다 그러면 디젤 차는 13km, 15km까지 뛰기 때문에 연비로 계산하면 가솔린 차의 거의 두 배를 달 수 있는 차가 디젤 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먼저는 저도 가솔린 차 탔거든요. 기름값 너무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요새는 디젤 차 타는데 진짜 기름값 안 들어요. 딱 한 번 넣으면 한 8만 5천 넣으면 1100km 뭐 1200km까지 나오는데 뭐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. 그래서 먼 거리를 주행한다 이러면 디젤 차 사는 게 좋고요. 단거리 그리고 시내 주행만 한다 그러면 가솔차 사는 게 유리하죠 사실은. 디젤차는 조금 까다롭긴 한데 경제적으로 샀잖아요. 그러면 연료 휠타를 3만km만 갈아준다. 그 다음에 들쓰면 기름을 가득 채워두는 게 좋다. 특히 의기에 세울 때는 겨울 같은 때는 지하철에 세워둬야 되는데 왜 세워두느냐. 의기 온도와 안의 온도가 차이상 물이 형성이 돼요. 그럼 연료 탱크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휠타를 교환하거나 물을 잘 빼주면 되는데 이걸 제때 못 해주면 한마디로 커머레일에 아주 치명타를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디젤차 관리를 조금 좀 잘해줘야 된다. 근데 가솔린차는 그런 관리 안 해도 돼요.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그냥 밖에 세우든 안에 세우든 뭐 그렇게 연료장치 때문에 트러블 생길 건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조용한 차를 원하면 가솔린차 사야 되겠죠.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디젤차 사야 되겠죠. 그죠? 네. 자동차를 관리할 줄 알면 디젤차. 아예 모른다 그러면 가솔린차 사시면 됩니다.